그때도 집에 오면 힘들다고 그냥 바로 그냥 누워버려. 예? 그런데 어떻게 일탈하고서도 염체가 좋지 그래요. 피곤하다고 딱 누워버리냐. 일탈했으니까 힘이 안 들었을 거 아니야. 집중도 덜 했고 게임도 한 게임밖에 안 했고. 네, 다 맞네요. 그래? 응, 다 맞아. 이대로 놔두고 갔다가 와서 설거지 딱 해야 돼. 피압이 결국 100기를 들고 말았다. 잔소리를 듣고 있느니 차라리 연습을 하러 가는 게 나을 것 같다. 칼 여기 있어. 당구 선수들은 당구 핏대를 칼이라 그래요? 네. 칼죠. 총죠. 아, 그러니까 전쟁 아니에요. 둘이 싸우는데 얘 칼이다 생각하고. 이왕 함께 나선 거 부부끼리 내기 당구 한 판 할 참이다. 이때 조용히 칼을 가는 피아비. 잔소리꾼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절호의 기회다. 한 큐만 왔다 하면 당신은 끝장 나는 거야. 안 맞을 것 같은데. 방해 공작에도 끄떡없이 단숨에 넉 점을 냈다. 이어지는 만식 씨의 차례. 어떻게 된 게 한 번을 안 맞는다. 남편 따라 당구장에 놀러 왔다가 당구계에 입문한 피아비. 나랑 칠 때만 잘 쳤지. 늘 입으로 당구를 치는 남편에게 제대로 한수 가르쳐 준다. 처음 칠 때 재밌었겠어요. 처음에 맨날 이겼으니까요. 누가요? 제가요.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인가? 슬쩍 점수를 조작하는 만식 씨. 뭐를 빼? 안 뺐다고. 안 뺐어? 그 정도 속임수로는 범접할 수 없는 실력. 한 큐의 상황을 정리한다.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궁을 알고 있는 걸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네. 더 진짜 여기 잘 왔고 네. 오늘 잘 왔고 이제 앞으로 피아비한테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제 얘기를 해 그 입장이 아니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져요. 말투까지 저절로 공손해지는 국내 1위 선수의 위엄이다.